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 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저는 옥천면 신봉리에 나와 있고요. 오늘은 좀 고급 주택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 정면에 뒤태만 봐도 정말 고급스러움이 한껏 물씬 풍기는 그런 주택이고요. 이 주택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거고, 주변은 굉장히 좋습니다. 정말, 너무 좋아요. 너무 좋고, 진입로 너무 좋고요. 약간 왕경사 좀 있고요. 2차선 도로에서 약 한, 차량으로 한 2, 3분 정도만 들어오면 되고, 지금 요 주변으로 해가지고요, 고급 주택들만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. 예, 좀 고가의 주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, 지금 정면에 보시면 메인 진입 도로 다 아스콘포장 깔끔하게 돼 있고, 우측에 지금 관로 공사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. 기반 시설까지 공사 다 하고 있고요. 굉장히 넓은 마당에, 굉장히 넓은 주택에, 네, 그런 주택들로만 지금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요 주택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거고, 약간 시공 상태가 2%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. 뭐 등이라든가 이제 정원 부분 요런 부분만 추가적으로 조금 손을 다 마무리해 주실 거고요. 현재 내부 마감이나 이런 건 거의 다된 상태입니다. 네, 그래서 일단은 빨리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현장 나왔으니까요. 좀 세세하게 하나씩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좀 보여드릴 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매물 우측 지금 이쪽으로 진입하시면 되고, 저 안에 이제 메인 도로에서 우측으로 진입하시면 바로 첫 번째 있는 주택이고요. 그 다음에 저 메인 도로 좌측으로에서는 또 개울가 물이 좀 흐릅니다. 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, 네, 물 흐르는 소리도 들리고, 이렇게 진입하셔가지고 첫 번째 주택이고, 지금 경계에 보시면 펜스도 보시면 벽돌로, 예, 벽돌로 담장을 다 쌓아서 상단 부분은 이제 디자인 벽돌로 또 이렇게 마감이 돼 있는 이런 부분 석축을 하고서 마감을 또 벽돌로 다한것 같아요. 그죠? 굉장히 예쁘게 잘돼 있습니다. 옆집하고는 좀 비교가 돼요. 예. 보통 이제 철제 펜스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아주 예쁘게 다 해놓으셨고, 정면에 지금 요거 이렇게 지금 최근에 주차장 포장을 좀 하신 것 같아요. 그죠? 예, 콘크리트로 포장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 돼 있는데, 여기다 차를 주차하시면 세네대는 그냥 여유 있게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. 세네대 진짜 여유 있게 하실 수 있고요. 여기다 대문을 설치해 주실지 뭐 그거는 제가 모르겠는데, 어쨌든 주차 공간 뭐 어마무시하고요. 자, 이쪽으로 안쪽으로 또 들어가면 요 밑에는 정화조 매립돼 있고, 예, 그리고 지하수 관정도 보이고요. 관정 옆에 또 야외 수도가도 이렇게 보입니다. 옆집 경계 같은 경우는 지금 펜스와 하단 부분은 이제 철근 콘크리트 옹벽 시공, 또 절반은 보강 작업이 좀돼 있고요. 예, 이렇게 돼 있는 부분 볼 수가 있고, 주차장 굉장히 넓죠. 그리고 현관문은 주차하시고 바로 진입할 수 있게끔 이쪽에 이렇게 예, 현관문 위치가 이쪽에 있고, 자, 이쪽 우측에 이제 메인 마당이에요. 메인 마당 진입하시면 길을 이렇게 현무암과 자갈로 다 포장해서 길을 좀 만들어 놓으셨고, 지금 조경수라든가 뭐 각종 뭐 꽃나무들도 다 이렇게 좀 식재를 하실 예정인 것 같습니다. 지금 갖다 놓은 것도 좀 보이고, 여기 꽃잔디도 좀 이렇게 해 놓으셨고, 그리고 야외 등 같은 것도 확실히 고급 주택답게 이렇게 좀 큼지막한 걸로 가로수 느낌 나게끔 이렇게 돼 있고요. 잔디는 식재한 지가 이제 얼마 안돼 가지고 조금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고, 우측에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 거 여기다 아마 테이블을 갖다 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. 좋기는 하여튼 좋네요. 뭐다 좋은데 내부가 정말 예뻐요. 예,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발파석으로 이렇게 라인 잡아놓은 이 부분은 지금 퇴비를 섞어 놓은 거 보니까 이쪽에다가 이제 텃밭 조성하실 것 같습니다. 이쪽에 뷰가 엄청 좋아요. 뷰가 정말 좋은데, 이쪽에다가 텃밭을 조성하실 것 같고, 야외 수도가 하나 빼놓으셔가지고 텃밭 관리하기 편하게끔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메인 마당도 이렇게 보시면, 하여튼 뭐 마당 자체가 넓으니까 그죠? 예, 진짜 이런 데서 한번 사는 게 그저 살아생전의 꿈인데,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 앞에는 지금 뭐 주택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단차가 상당히 있어요. 그래서 이 조망권은 크게 해칠 것 같진 않습니다. 예, 크게 해칠 것 같진 않아요. 단차가 좀 있기는 한데, 뭐 주택이 들어서면 그래도 뭐 없는 것보단 조금 뭐 올라올 수는 있겠죠? 예,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. 예, 나무로 또 이렇게 또다 비싼 나무 같은데, 예, 다 해놓으셨고, 자, 이쪽이 이제 주택의 전면 메인 마당 쪽 이렇게 보니 굉장히 넓은 공간, 예, 돼 있고요.
이쪽에도 현관주지, 이쪽에도 또 테이블을 놔둘 것 같은데요. 그죠? 정자나 뭐 테이블 같은 거 놔둘 자리 미리 마련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쫙 보시면 한 2% 부족한데 뭐 거의 다 시공은 된 상태고요. 주택의 전면 이렇게 보시면 전체 마감 와이드 벽돌 마감 돼 있고 부분 부분 징크 대리석으로 마감 돼 있고요. 데크 같은 경우도 다 그냥 콘크리트 데크 예, 현무암 디딤석으로 다 마감 돼 있는 부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거실 저쪽이 이제 주방인데 정면이 주방 쪽으로서 폴딩 도어로 돼 있는 이 앞에 선룸 확장할 수 있게끔 구조물 설치돼 있고요. 층고가 상당히 높습니다. 1층, 2층 전체 다 층고가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실도 별도로 있어가지고 루프탑도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는 예, 그런 주택입니다. 물론 CCTV 다 이렇게 보시면 다 설치가 돼 있고요. 예, 딱 봐도 외관만 봐도 고급 자재 사용하신 게 좀 눈에 많이 보이고 아무래도 금액이 금액대이니만큼 그쵸? 뭐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외관 이렇게 한번 쭉 둘러봤고 지금 현재 약간 2% 정도 시공 정원이라든가 뭐 등 이런 부분만 시공이 조금 마무리가 안 된 부분 다 정리해 주실 거고요. 예, 주변은 뭐 정말 두 말 할 거 없이 너무나 좋습니다. 금액이 말해 주듯이 정말 좋기는 좋습니다. 자, 외관 한번 쭉 둘러봤고요. 바로 내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내부 같은 경우 제가 미리 좀 봤는데 좀 처음 본 뭐 이런 자재들도 좀 보이고 제가 아무래도 이 건축 자재 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예,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가스통 있는 부분 자리가 이렇게 따로 마련이 돼 있고요. 그리고 연통 두 개 있는 거 보니까 1층과 2층 예, 보일러를 각자 이렇게 가동을 시키는 것 같아요. 1층 따로 2층 따로 주택 현관 앞에도 데크도 이렇게 보시면 네, 다 현무암 대리석으로 마감이 현무암이 아니군요. 그냥 대리석이네요. 마감되어 있고 이쪽에 서브 주방 다용도실로 출입할 수 있는 문도 강화유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 네, 창호로 되어 있습니다. 자, 기대됩니다. 한번 들어가 보죠. 자, 일단 딱 들어가시면 전실이 있고요. 좌측에 신발장 이렇게 전신 거울과 같이 시공되어 있는 부분 전체 다 대리석 마감되어 있고요. 그리고 중문도 보시면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? 폴딩 도어인데, 아니, 폴딩 도어예요. 예, 전반적으로 화이트와 이제 골드 톤의 이런 자재들을 좀 많이 디자인해서 하신 것 같아요. 자, 들어가시면 현관 들어가시면 정면에 이렇게 폴딩 도어로 되어 있는 부분, 아까 외부에서 봤을 때 이제 선룸을 확장할 수 있는 구조물이 있는 이 부분이 나오고요. 저는 이제 좌측부터 한번 볼게요. 자, 이 폴딩 도어 바로 좌측에 이렇게 주방이 있습니다. 주방이 굉장히 넓고요. 주부님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11자 주방 그리고 식탁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아일랜드 식탁 그렇게 되어 있고 자, 이 공간은 뭐 기본적으로 조리할 수 있는 그런 약간 공간인 것 같아요. 여기 지금 삼성 비스포크인가요? 뭐 이렇게 또 예, 인덕션 매립되어 있고 수납 공간이나 이런 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자, 메인으로 조리할 수 있는 또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한쪽 벽면에 전체 다 타일 마감 되어 있고요. 자, 우측에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예, 이 부분이 또 세미 이제 서브 주방이죠. 서브 주방인데 여기서도 웬만한 뭐 요리는 다 가능할 정도로 예, 굉장히 넓은 공간 되어 있고 세탁실 겸 또 다용도실을 쓸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. 세탁기 건조기 놓고 김치냉장고, 대용냉장고 이쪽에 싹 다 밀어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보면 뭐 수납 공간이 또 없어 보이진 않아요. 역시 이쪽 벽면은 다 타일 마감, 그 다음에 아까 주차장으로 출입할 수 있는 강화 유리로 된 요 출입구 네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주방이 확실히 굉장히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. 이런 등이라든가 이런 거 보십시오. 벽체도 이렇게 네, 포인트 등, 간접 등 뭐 이런 거 다 보시면 너무 예뻐요. 너무 예쁘고 요 폴딩도 접으시고 안에다가 이제 선룸 확장하시면 여기다 바베큐장 전면에 만드시면 딱 구조가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. 자, 주방 보셨고요. 주방을 지나면 방이 하나 있습니다. 안방. 주방 옆에 바로 안방이 있고요. 창도 굉장히 크게 빼셨고 KCC 브랜드. 그다음에 천장에는 네, 당연히 이 금액대에 있는 시스템 에어컨 구비가 되어 있고 벽 두께 같은 경우 굉장히 두껍습니다. 외장 벽두까지 하면 60에서 한 70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굉장히 두껍습니다. 두꺼운 벽체를 자랑하고요.
그리고 안방 안에 좌측에는 붙박이장도 이렇게 아담하게 돼 있고, 전면에 욕실, 안방 욕실. 예,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안방 욕실을 보시면, 예, 좀 아담하네요. 안방 욕실은, 그죠? 아담하게, 예, 돼 있고요. 자, 주방 옆에 안방까지 지금 다 보셨고, 자, 이제 1층에 거의 메인 공간이라고 할수 있는 거실이죠. 거실 보시면, 거실 진입하는 초입에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, 예, 빌트인 돼 있고요. 그다음에 좌측에 이제 메인 거실입니다. 거실 전반적으로 보시면 진짜 통창 양쪽에 엄청나게 크게 빼셨고, 메인 등, 간접 등, 포인트 등, 예, 벽 등까지, 예, 네 가지의 조명으로 연출을 해놓은 모습 볼수 있고, 정말 이 공간은, 이 조망권이 정말 일품입니다. 정말 일품이고, 창호도 굉장히 고가의 창호로 시공이 돼 있기 때문에 단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아, 뭔가 막그 웅장하네요. 웅장하고 층고도 굉장히 높아요. 층고가 일반적인 그런 층고가 아닙니다. 굉장히 높고, 야, 한 10에서 20% 정도는 더 높은 것 같아요. 굉장히 높은 층고를 가지고 있는 거실. 네, 이렇게 돼 있고요. 그다음 좌측에는 이제 1층 공용 욕실이죠. 공용 욕실도 보십시오. 타일이라든가 저런 뭐 세면대, 예? 이런 거. 벽 타일도 굉장히 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. 변기도 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되어 있고, 샤워 부스도 굉장히 큽니다. 예, 창도 굉장히 크고 시원시원합니다. 층고도 높아가지고. 아, 고급스러운 그 자재들로만 이렇게 다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도 볼수 있고요. 자, 우측에는 이제 계단 및 창고인데, 여기가 보일러실이에요. 들어가 보시면, 자, 보일러 한 대, 자, 이쪽에 보일러 두 대, 예, 두대 각층 따로따로 난방을 할수 있게끔 두 대. 이 정도 사이즈는 돼야 한대 가지고 조금 무리가 될것 같긴 합니다. 두 대. 이렇게, 예, 가동을 하고 있고, 우측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. 자, 1층 다 보셨어요. 1층은 방이 하나입니다. 방 하나, 욕실 두 개. 그 다음에 넓은 거실과 또 넓은 주방, 서브 주방.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계단 및 창고 겸 보일러실. 예, 그리고 이 앞에 이제 선룸으로 확장될 수 있는 요 데크 공간까지. 예,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. 아, 너무 예쁘네요. 확실히 고가주택이라, 예쁘긴 합니다. 자,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죠. 2층 올라가는 계단은 이제 접합목으로 되어 있고요. 다 원목 시공하셨고, 이런 펜스도 보시면 강화유리로 되어 있습니다. 굉장히 두꺼운 강화유리 펜스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. 네, 올라가시면 또 문이 하나 더 있는데, 이건 슬라이딩 도어로, 네, 되어 있고, 우측에 욕실입니다. 아, 1층과 거의 같은 컨셉의 욕실이고요. 2층은 욕조가 있고, 양쪽에 창을 이렇게 빼셨어요. 예,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방수용 뭐 버티칼이나 뭐 이런 거 브라인드 좀 설치를 하셔야 될것 같고, 컨셉은 동일합니다. 고급 자재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. 자, 그다음 좌측에 주방설이 또 있어요. 2층에. 굳이 1층 집이 크다 보니까 1층까지 내려오기가 좀 그렇죠. 뭐 라면 하나 간단하게 끓여 먹는다거나 하기에 좀 그런데, 여기에 또 이렇게, 예,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게끔 주방 시설 돼 있고요. 창 역시 보십시오. 예. 시원시원합니다. 조망권이 있는 부분은 다 창을 크게 좀 빼놓으셨고, 2층에 테라스 나가는 문 이렇게 있고요. 한번 나가 볼까요? 자, 이렇게 나가시면 바닥을 다 지금 타일로 또 마감이 돼 있어서 물청소하기 편하게 돼 있고, 펜스 보십시오. 브론즈 톤의 강화유리, 예, 펜스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, 역시나 뭐 조망권, 네, 좋습니다. 네, 주방 옆에 이렇게 테라스 공간까지, 예, 돼 있고요. 자, 그다음에 좌측 이제 거실입니다. 2층에도 굉장히 넓은 거실 공간을 또 가지고 있고요. 천장에 역시나, 예, 빌트인된 에어컨 있고, 여기서 바라보는 조망권은 또더 좋은데, 이 창도 워낙 큼지막하게, 예, 돼 있어가지고, 와. 그리고 보시면 안쪽의 창은 이렇게 상단만 열고 닫을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안쪽 창은 전체에, 예, 다 닫을 수 있게끔, 예, 이렇게 부분적으로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한것 같아요. 아우, 창호가 묵직합니다. 워낙 커서 묵직해요. 자, 이렇게 넓은, 예, 거실 있고요. 우측에는 이제 방이죠, 방.
여기도 붙박이장 돼 있고, 여기 벤치 겸 수납 공간으로 쓸 수 있는, 네, 이렇게 또 해놓고, 여기도 창을 또 넓게 빼가지고, 옆집 이렇게 또, 예, 볼 수가 있겠네요. 옆집도 굉장히 예쁘긴 하네요. 자, 이쪽에 조망권 보십시오. 전반적으로 조망권은 뭐 다 좋습니다. 다 훌륭해요. 예, 굉장히 좋고. 요 방 아담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좌측에 슬라이딩 도어로 돼 있는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이쪽은 이제 주택의 뒷부분 산 조망이죠. 산을 바라보는 그런 조망이 있고 한쪽은 붙박이장 전체 다 이렇게 쭉 시공이 돼 있는 부분 보실 수가 있네요. 자, 2층도 다 보셨어요. 2층은 방 두 개, 굉장히 넓은 거실. 욕실 하나, 그 다음에 서브 주방, 그리고 주방 옆에는 이제 테라스까지. 예, 거의 뭐 완벽합니다. 완벽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. 자, 보통 전원주택은 여기서 끝인데, 3층 옥상으로 올라가는 공간이 또 있습니다. 자, 문을 슬라이딩 이쪽으로 이렇게 열면, 계단이 하나 더 있고요. 또, 이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바로 3층 옥상, 루프탑을 사용할 수 있게 있는 계단실도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, 한번 가보죠. 어우, 덥네요. 예, 올라오시면은 굉장히 넓은 옥상 공간이, 예, 이렇게 펼쳐집니다. 여기도 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뭐, 그죠? 만족도가 또 굉장히 좀, 갈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, 확실히 조망권, 여기는 더, 다 내려다 보이네요. 저 안에. 예, 2차선 도로까지 뭐 다 내려다 보입니다. 굉장히 좋은, 네, 일단 계단실 다 돼 있고, 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뭐 제가 봤던 집들 중에는 제일 괜찮은 것 같네요. 네,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옥천면 신봉리에 소재하는 고급 전원주택 좀 소개시켜 드렸고요. 뭐 사실은 뭐 여러분들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3-4억대 주택 많이 문의도 주시고, 예, 뭐 그런 거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. 근데 또 이런 매물도 있다라는 걸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고, 뭐 또 자재라든가 이런 부분 일단은 뭐 나오셔가지고 볼 수는 없으니까, 예, 또 눈욕이라도 좀 하시라고, 혹은 실수요자 분 계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.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, 예, 정말 좋고, 대가족이 거주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. 뭐 이런 주택도 사실은 보통 뭐 서종이나 이런데 많이 좀 거래가 되긴 했었는데, 최근에는 옥천 쪽으로 많이 좀 이동하는 것 같아요, 제 느낌에는. 예, 그래서 이쪽으로 좀 문의를 많이 주시는 것 같고, 건축업자분들도 좀 고급스러운 주택들을 이렇게 좀 많이 건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입니다. 개인적인 저의 생각입니다. 네, 어쨌든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옥천면 신봉리의 고급 전원주택 여기 한번 쭉 둘러봤고요. 주변 산세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좋고, 정말 별장 느낌이 좀 나긴 합니다. 네, 전원주택이라기보다는 좀 별장 느낌도 좀 나고요. 그런 주택 오늘 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. 네, 저는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고요.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기로 하고, 추석 연휴, 곧 추석 연휴인데 여러분들 잘 또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코로나라서 뭐 어떻게 보내실지 모르겠고요. 일단 잘 시간 여유 있게 잘 보내시고, 저도 연휴 때는 좀 쉴 예정입니다. 며칠 정도는 좀 쉴 예정이라 아마 전화 통화가 안 되거나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,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